안녕하세요. 단칼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큰 사랑입니다. 오늘은 요 감자. 오늘은 감자를 준비했습니다. 요 감자를 가지고 오늘은 감자 튀김을 할 겁니다. 감자 튀김 좋아하시죠? 감자 튀김은 참 중독적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번 먹으면 멈출 수가 없이 계속 먹게 되는데 오늘은 바로 그 감자 튀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감자를 씻었어요. 씻은 감자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름.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튀김가루로 살짝 묻혀가지고 튀길 거예요. 별도의 간을 하지 않고 튀김가루로만 묻혀가지고 튀길 겁니다. 먼저, 기름을 예열을 하겠습니다. 아직 예열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이건 좀 이따가 지금 하진 않겠습니다. 먼저 할게 많거든요. 감자의 껍질을 벗길게요. 감자 칼 같은 게 있으면 편하겠죠? 감자를 깎았습니다. 아이고, 감자 두개 깎는데 이렇게 힘들다니. 자, 이제 감자를 자르겠습니다. 감자튀김을 먹기 좋게 잘라줄게요. 요 아랫부분을 살짝 자른 다음에 요거를 감자튀김을 어느 정도 두께가 있게 잘라주시는 게 맛있겠죠? 그리고 자른 감자는 요 물에다가 다시 담궈 놓겠습니다. 물에다가 담궈 놓아야 전분기가 빠지거든요. 15분 정도는 담궈 놓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가 그래도 크니까 두 개만 해도 꽤 나오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자를 다 잘랐습니다. 이렇게 물에다가 잠깐 15분 정도 담궈 놓겠습니다. 이제 요 감자의 물기를 제거합니다. 물기를 제거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튀김가루를 묻힌 다음에 튀기면 되는데, 그 전에 기름을 이제 달궈줍니다. 튀김가루를 감자에다가 적당량.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이 정도? 이 정도면은 충분해요. 님 61도네요. 한 150도 이상이 되면은 튀기면 됩니다. 여기 요 튀김가루를
골고루 골고루 묻혀줍니다. 지금 126도라고 뜨는데 지금 슬슬 이제 준비를 할게요. 요거는 이따가 감자를 건질 거고요. 감자를 튀겨봅시다. 142도네요. 감자를 일단 하나 넣어볼까요? 됐습니다. 다 넣읍시다. 감자를 다 넣었습니다. 지금 10분이 지났거든요. 감자는 이렇게 됐어요. 다 된 것 같죠? 그냥 두꺼운 거를 하나 먹어볼게요. 다 됐습니다. 건질게요. 감자튀김이 완성이 됐습니다. 감자튀김에는 뭐니뭐니 해도 케첩이죠. 소금을 살짝 넣을 걸 그랬어요. 이게 너무 싱겁네요. 소금을 살짝 뿌리겠습니다. 감자튀김은 짭조름해야 맛있거든요. 감자튀김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주 바삭하게 잘 됐어요. 그러면은 맛있게 먹읍시다. 케첩을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 맛있게 먹어봅시다. 10분 정도는 튀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완전히 바삭하진 않아요. 조금 시간이 지났다고 조금 눅지고 있어요. 맛있습니다. 이 맛에
감자튀김을 먹는 거죠. 중독적인 맛. 프렌치 후라이가 하나에 1600원 정도 하거든요. 프렌치 후라이 하나에 1600원인데 감자 하나에 1000원이 넘어요. 요즘 제가 감자 4개를 5000 얼마에 샀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 먹는 게 쌀 수도 있다. 근데 정성이랑 맛은 다르다. 이게 훨씬 맛있어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고 간식으로 딱이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감자튀김. 오늘은 감자튀김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은 이쪽, 관련 영상은 이쪽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